엄빠 따르릉. 스타들의 효도 프로젝트 엄빠 따르릉. 준희 씨는 마지막으로 언제 부모님께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어요? 어저께요. 평소 전화 자주? 자주는 아닌데 지인들에 비해서 제가 부모님하고 자주 통화는 하는 편이더라고요. 몇 번 정도? 2-3일에 한 번은 하고 하루에 두세 번 할 때도 있고. 그러면 저희가 한번 검증의 시간을 가져보도록 오, 빨리 받았군. 설마 내 전화를 기다리고 있었던 건 아니겠지? 아, 그럴 리가요. 역시 그럴 줄 알았어. 네. 뭐해? 일하고 있습니다. 돈 벌어서 딸 맛있는 거 사주게? 딸이 돈 벌어서 정말 맛있는 거 사줘야죠. 내일 어버이날이신데. 아, 그럼 내일 모레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, 제가. 내일 전화해야지. 왜 오늘 전화했어? 내일 바빠. 아, 그래? 그럼 미리 어버이날 뭐 이벤트 있어? 기대해도 돼? 선물은 나야나, 사랑해. 네, 끊을게요. 네, 감사합니다. 수고하세요, 어머니. 알겠습니다. 이렇게 진짜 쿨하게 끊는다고? 아니. 알겠어. 아, 세상에. 네. 진짜 엄마랑 이렇게 통화해요, 저는. 되게 좀 닮으신 것 같아, 분위기가. 맞아요. 근데 제가 여동생이랑 엄마랑 저랑 셋 다 비슷해요. 이렇게 사랑하는 사람을 쓱 하라고 했는데, 되게 쓱 하고. 자연스러웠죠. 어머니께 영상편지 어머니날 네. 기대하시는 것 같은데 엄마 기대를 하고 있다면은 정말 엄마 생각대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기대 안 하는 게 좋을 거야. 실망하는 게 더 크니까 늘 그랬듯이 선물은 나야. 엄마 사랑해. 이 영상이 선물이 될 것 같아요. 이벤트가 네. 뭐냐고. 그쵸. 엄마가 좋아할 것 같지는 않은데 엄마가 약간 좋아하는 게 따로 있지 않을까요? 원하시는 게? 그게 뭔지 아니까 더 안 주고 싶네요. 엄빠 따르릉.